그래서 덮는 거하고 볶는 거하고 이 부분의 단어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덮는 것인지 볶는 것인지 이것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볶는다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덮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 전달되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요것은 규제를 좀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요걸 갖다가 제대로 해서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뭐랄까 선을 그어주고 거기에 맞는 어떤 용어들을 쓰면서 그걸 갖다가 제대로 어떤 차의 개념으로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차라고 하면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차의 의미는 녹차 뺏기 해당이 안 돼요. 다른 차는 대용차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요. 근데 요걸 갖다가 대용차인데 요걸 갖다가 집 가정에서 보편화 쓰는 것은 한방차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써지게 되고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제 왜 차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져서 녹차만 이제 차라고 했냐 하게 되면 비비고 덮고 하는 과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대로 어떤 차의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차의 맛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맛을 갖다가 차의 맛이냐 하는 것을 쓰는 용어는 차의 맛은 베네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네저고리 있잖아요. 그죠? 베네저고리 엄마의 전 냄새, 그게 우주의 가장 순수한 향이다. 기운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전달되는 원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볶고 비비고 다시, 그러니까 이제 덮고 비비고 말리고 덮고 비비고 말리고 요 하는 과정에서 맛이라고 하는 것과 차의 향이라고 하는 것과 차 잎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색이 유지가 되게끔 하는 원리들이 이제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또 이제 먹는 맛에서는 열 가지 맛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먹는 맛하고 두 번째 먹는 맛하고 세 번째 먹는 맛이 다 다르게 인식되는 원리들이 여기에 있고, 또한 차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차를 갖다가 최소한 6번, 4번 이상에서 6번 이상을 갖다가 우려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도 유지하면서 그걸 갖다가 짧게는 이제 4번 정도, 많게는 6~7번까지도 우려 먹을 수 있는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적인 부분, 만드는 과정이 있죠. 이 부분이 담아졌을 때에 차의 어떤 상품의 가치가 있고 판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인식하는 면에서도 그게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집에서 먹는 것은 끓여서 한 번에 그냥 먹거나 아니면 말려서 그냥 말려놨다가 먹기 때문에, 어떤 말려서 먹게 되면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먹다 보니까 독성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은 이제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지나치게 돼서 이제 몸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한방 우리 탕제에서도 보게 되면 물을 어떤 몇 그램 해가지고 물 몇 리터를 해가지고 정해서 뭐 한 시간을 끓여야 되든 두 시간을 끓여야 되는 어느 정도 졸아야 되는 원리들이 거기에 담고 있는 원리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서 물이 안 가게끔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 이제 좋아지게끔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형성을 하는 것이 결국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고집을 해온 것이 녹차만이 이제 차다. 다른 것은 대용차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지수를 만들 필요성을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주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녹차만이 섞어서 그 다관에다가 묶는 어떤 그 풍미라든가 그 과정만이 이제 어떤 그 위치가 어느 정도 형성하고 격이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뭐랄까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다. 근데 크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일본도 이제 차가 굉장히 유명하고 중국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3대 이제 큰 차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시발점이라고 하는 차의 어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차를 갖다 먹는 행위와 그걸 갖다가 실생활에 이제 적용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세계 나라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뭐든지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데에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게 맞게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세계 다 각국에서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접근하고 그 차를 갖다 행위를 하면서 현실화시키고 그거 갖다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데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이제 돌아본다고 하게 되면 중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물이 좋은 데는 굉장히 좋지만 또 안 좋은 데는 굉장히 안 좋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또 먹는 음식들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볶고 지지고 하는 기름을 많이 먹게 되고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차를 먹는 행위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풀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 중국 차가 2000가지가 넘게끔 형성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차가 가장 성형하고 그러면서 차라고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활 속으로 깊게 들어갔던 시기가 이제 17세기 이제 막부 시대 때부터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이제 무신 정권 사무라이들이 이제 거의 다 자리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우리나라 보게 되면 말차라고 하는 거죠. 가루 녹차. 그래서 다완에다가 그거 이제 차시라고 하는 부분을 해가지고 거품을 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먹는 행위를 갖다가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 막 관에다가 예의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이 차를 갖다가 제대로 우려먹고 그 격식을 갖추게 되고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사무라이의 어떤 그 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규범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에서 일본 차는 거의 이제 형식이라고 하는 행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규범시키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다도라고 하는 부분 용어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 맥을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부산이라든가 진주, 통영 이쪽으로 이제 차가 형성해 왔던 분류가 있고 이쪽에 이제 무동산 쪽을 해가지고 목포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해왔던 차 생활을 해왔던 두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차 행위를 형성하고 만들었던 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일본에 유학을 해왔던 유학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유학을 하다 보니까 역사 속의 문헌이라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이제 차 생활이라든가 차에 대한 어떤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유학퍼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차를 왜 문헌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하는 천대시와 격을 갖다가 낮추는 원리다. 그러면서 차를 배우려고 하게 되면 조선인은 절대로 차를, 한국 사람은 절대로 차를 안 가르쳐 주는 이런 원리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동으로 조금씩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국내에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리산 쪽에다가 해서 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차밭을 형성하면서 대표적인 차로 형성했던 것이 이제 조태원 차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차이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지게 되고 그게 이제 한국 차이내의 기본 원리로 맞춰지게 되고 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치맛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게 되면 위에 고위층 사람들의 부인들이 결국은 이것을 수단으로 차를 행위를 하는 수단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차 생활을 갖다가 제대로 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뭘까 배척하게 되고 사회에서 어떤 각 분야에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차단하게 되는 원리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이제 무동산 이쪽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화가면서 이제 선임이 이 주도가 돼서 여기에서는 규제라고 하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원리를 현 사회에 차행위라고 하는 것과 도자기를 갖다가 제대로 형성한 굳고 형성하는 원리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이쪽 무동산 쪽에서는 선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격식을 없애버리게 되고 차 먹는 행위, 차 먹고 차 많이 먹는 거 그러면서 차 먹으면서 어떤 정신적인 수행의 목적으로 전환하면서 자리를 유지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두 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가장 빨리 이제 현 사회에 적용시키고, 보편화되게끔 하는 것이 경상도 지역에서, 출범했던. 그거는 뭔가 하면 규제와 방법이라고 하는 룰을 갖다가, 체계화시켜서 빨리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었죠. 그것이 제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서서 형성한 것이 이제 한국 차이네라고 하는 조직에서 그것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도자기, 옛날에 그 다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의 없었는 부분인데, 차를 먹는 것을 행했던, 한 번이라도 행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도자기 중에서도 다기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든, 굽던 사람인들을 갖다가, 찾았어요. 고집을 찾았는데, 그 부분이 한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어서 그걸 갖다가 고안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손잡이와 지금의 따라내는 원리들이다.